코스피 지수는 상승 피로감에 연 사흘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. 중형주를 중심으로 한 하락폭이 컸습니다. 코스닥 지수는 소폭 올랐으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코스피 지수는 9일 전일보다 0.3% 내린 3260.42로 거래를 마쳤습니다. 금리 인상설이 나오면서 금융업과 은행업 지수가 올랐습니다. 거래량은 전일보다 27%가량 줄었습니다.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9,50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. 외국인은 2,065억 원, 금융투자는 4,181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. 외국인은 나흘째 순매수해서 이날 매도로 포지션을 바꿨습니다. 코스닥 지수는 전일보다 0.02% 오른 1060.0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. 전기전자 업종과 화학업종의 주식들이 많이 올랐습니다. 거래량은 전일보다 3%가량 줄었습니다.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원한 BM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.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